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키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키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요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레노버 싱크패드 블루투스 트랙포인트 키보드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레노버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트랙포인트가 있죠. 여기 빨콤 같은 게 있고, 디자인을 딱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트북에 있는 합판만 뚝 떼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는 펜타그래프 키보드고, 굉장히 얇고 가볍고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의 키보드고, 한번 타건하는 음을 들려드릴게요. 이런 일반적인 키보드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키감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가볍고 자리를 되게 적게 차지해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키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키, 옆에 달린 숫자키를 집에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회사 같은 데서 뭐 엑셀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한다면은 숫자키가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집에서는 굳이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키보드를 굉장히 오래 써왔습니다. 이 키보드가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은, 똑같은 키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키보드가 하나 더 있는데 왜 이게 또 있냐면은, 이거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하죠? 프린트 스크린 키랑 A키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 바뀌어 있고, 이거를 원래 썼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썼었던 키보드인데, 제가 실수로 이 A키 있는 부분에다가 로션인가 핸드크림인가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빡 하고 빠져나가가지고 이 펜타그래프 키캡에 있는 걸쇠가 부서졌어요. 이거는 기계식 키보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키캡을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안 쓰는 이 프린트 스크린 키랑 A키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키는 안 쓰고 프린트 스크린 키로 이걸 대체해놨다.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살짝 결벽증?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이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는 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거는 이제 스페어로 놓고 얘를 이제 기본으로 쓰고 있고, 얘는 일단 보관 중, 이렇게 돼서 똑같은 키보드를 두 개나 샀다. 제가 웬만하면 똑같은 제품을 두 번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제품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그 당시의 제품을 사지 그 전 거를 굳이 똑같은 거를 또 다시 사진 않거든요. 다른 종류의 키보드를 또 사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키보드를 두 번 사는 경우는 없는데, 요 키보드의 경우에는 대체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트랙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빨콤 기능이라고 그러죠. 빨콤 기능도 있고 굉장히 슬림한 사이즈에 키감도 썩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굉장히 키 피치도 낮고, 펜타그래프 키보드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그런 키감을 가지고 있고 편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타자 치거나 조작하는데도 굉장히 편하고, 여기 있는 방향키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저의 경우에는 거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키보드에 문제점이 있죠. 뭐가 문제점이겠습니까? 게임할 때 불편하다. 왜냐면 이제 블루투스 접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응, 키보드 반응도 느리고, 제가 이제 리듬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뭐 뮤즈 대시라거나 DJ 맥스라거나 이런 게임도 하는데, 그런 게임 하는데 일단 적합하진 않죠. 뭐라고 해야 되죠? 키 터치감? 타격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일단 레이턴시도 되게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엑스박스 게임 패드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패드로 불가능한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롤이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특히 뭐 DJMX 같은 그런 리듬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키보드를 써야만 되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키보드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키보드가 요 키보드입니다. 드레보 캘리버 V2인가? 그런 모델일 거예요. 지금 키캡이 많이 빠져있죠?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키보드는 드레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식 키보드예요.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다. 아마 이게 61키였나? 61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키감입니다. 오테뮤 갈축을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고, 키감은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일단 기계식 키보드답게 눌리는 느낌은 확실하고요. 전체적으로 만족한 키보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키캡이 왜 빠져있냐? 라고 하면은 이 키보드가 고장이 났어요. 실제로는 보시면은 불빛은 들어오죠. RGB도 있어가지고 불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충전하는 부분, 여기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는데 요게 접촉 불량인가 그런 게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충전이 잘 안 됩니다. 충전이 잘 안 돼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 키보드는 더 이상 못 쓰겠다.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거는 배터리가 살짝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번쩍번쩍거리는 거고, 실제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유선으로도 안 됩니다. 유선으로 원래 쓸 수 있는 키보드긴 한데 유선 연결도 안 돼요. 아예 이 마이크로 USB 5핀 요 단자? 요 마이크로 USB 요 단자 자체가 좀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기판을 뜯어내가지고 고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그럴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런 걸 할 시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보드는 아쉽게도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키캡을 다 분리를 해놨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키캡을 다시 몇 가지만 끼워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 키보드는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 드래버 칼리버 V2 이 키보드는 빠이빠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게임용 키보드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구매한 게 이 키보드입니다. 짠! 이 키보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얘는 지유랭이라는 중국 브랜드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K87인가 하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스위치는 적축이고, 어떤 특정 메이커 적축이 아니라 이 지유랭이라는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적축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느낌은 아까 갈축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정갈한 느낌입니다. 아까 오테무 갈축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나죠. 적축이라서 조금 더 도각도각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색상은 흰색, 파란색, 빨간색, 약간 건담 컬러 이런 느낌이고, 요 키보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연결 방식도 유선, 2.4기가 무선, 블루투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한 그런 키보드다. 그럼 이 키보드를 소개하려고 나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게 지금 87키 키보드고, 얘가 제가 주로 사용하던 싱크패드 블루투스 트랙포인트 키보드입니다. 보시면은 포지션이 애매해요. 이렇게 됩니다. 요 87키 키보드를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쓰면은 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요게 더 편해요. 이렇게 얘를 쓰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이 또 벌어지죠. 이렇게 되잖아요 키가. 그래서 마우스를 쓰는데 얘가 살짝 불편하다. 물론 얘도 텐키리스라 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얘를 메인으로 쓰다가 여기 있는 요 방향키 있는 부분이 이렇게 커지니까 살짝 포지션이 애매해지더라고요. 어깨가 좀 더 벌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 키보드 좋긴 한데 조금 더 슬림한 키보드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번에 새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키보드.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구매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키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리를 적게 차지하는, 마우스랑 키보드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키보드가 없을까?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VXE 하이 85? 그리고 독거미 AULA 올라라고 있나? 이 올라 키보드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독거미냐면은 제품명이 AULA 타란툴라 F 머시기 뭐 이렇게 되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독거미라고 불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사이즈에 맞는 애를 찾다 보니까 찾은 게 바로 얘입니다. 올라 F75 이 키보드를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75% 배열이라고 되어 있고,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텐키리스보다도 더 작아요. 텐키리스는 여기가 좀 더 긴데, 텐키리스가 어떤 거냐면 요런 애가 이제 텐키리스인 거죠. 요 방향키랑 여기 펑션키, 뭐 페이지업, 페이지다운, 인서트, 뭐 홈 엔드 요 버튼이 있는 게, 옆에 따로 달려 있는 게 이제 텐키리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숫자키까지 있는 게 풀배열인데, 요 키보드는 풀배열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풀배열은 안 파나? 어쨌든 풀배열에 가까운 요런 키보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여기를 잘라버린 게 바로 요 배열이 되겠다, 요 75% 배열이 되겠다라고 해서 요 독거미 F75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이 제일 예쁘세요? 물론 어떤 색상이 예쁘냐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 눈에는 요게 제일 이뻐 보였거든요. 헤엄 블루 요런 색깔이에요.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를 구매를 했어요. 얘를 구매를 했는데 바꿨습니다. 얘를 취소하고 요 아이스 블루를 구매했어요. 이 헤엄 블루 색상이 일단 키캡이 되게 예뻐요. 파스텔 블루 요런 색상이고 굉장히 예쁘고, 키캡 디자인도 흰색에 약간 파스텔 톤의 블루색 요런 걸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얘가 훨씬 이쁜데? 그래서 헤엄 블루를 선택을 했었는데, 왜 아이스 블루로 바꿨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헤엄 블루를 구매하고 잘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 문제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보시면은 요 사이드 부분이 여기도 파스텔 블루 색상입니다. 요 사이드가 파스텔 블루 색상이다. 요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키캡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거 굉장히 저렴한 키보드라서 키캡을 뭐 바꿀 일까지는 없을 수도 있는데, 키캡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때 여기가 이런 하늘색이면은 이 키캡을 고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꽂힙니다. 이 키캡을 바꿀 때 요런 색상밖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가 사이드가 요런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걸렸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진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요 노브 있죠, 노브. 노브도 하늘색 코팅되어 있어요. 실버로 보이죠, 실버. 실버가 아닙니다. 얘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좀 디테일하게 나온 사진을 좀 찾아보면은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있는 노브. 여기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유튜브에 영상도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노브가 확실히 하늘색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브까지 하늘색이야? 레트로 키캡 이런 거 흰색 회색 이런 레트로 키캡을 사용했을 때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레트로 키캡 그런 거를 꼈을 때 조금 여기 있는 하늘색과 미스매치가 되겠다 그리고 노브까지 하늘색이야 그럼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를 취소하고 여기 있는 아이스 블루를 선택했다 아이스 블루는 노브도 실버색이고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도 그냥 흰색이죠 키캡은 요런 색 키캡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약간 프린팅된 폰트 요런 것도 살짝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키캡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 훨씬 얘가 범용성이 높아 보였다 키캡 교체를 고려하면은 물론 이 키보드가 지금 보시면은 45,000원 되어 있지만 Q10에 뭐 룰렛 쿠폰 이런 거 적용하면은 거의 한 4만원? 3만원 아래로 내려가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키보드는 아니라서 키캡 교체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헤연 블루를 선택하려다가 아이스 블루로 갔다 물론 난 그거 키캡 교체 같은 거 안 할 건데 나 그냥 쭉 쓸 건데 그리고 내 방은 약간 하늘색 그런 파스텔 톤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모니터나 본체도 흰색이라서 요 색상이 굉장히 이뻐서 요 색상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얘가 되게 예뻐요 저도 얘 사려고 했고 근데 키캡 교체하려고 보니까 요 노브 색상이랑 요 사이드에 하늘색 부분이 조금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는 깔끔한 요 아이스 블루 여기도 흰색 노브도 실버색 굉장히 무난한 요 색상을 골랐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얘 스위치를 고를 수 있어요 아이스 블루 선택하신 다음에 그린 축 옐로우 축 그레이 축 이렇게 있는데 전 당연히 옐로우 축을 구매했습니다 TTC 옐로우 축 어떤 차이가 있냐 저도 안 만져봐서 몰라요 안 만져봐서 모르는데 스위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스위치 옵션에 있는 여기에 써 있어요 옐로우 축은 요렇다 동작 압력 그레이 축 그린 축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리니어 타입 리니어 타입 리니어 타입 클릭 타입 클릭 타입은 그냥 빼고요 전부 다 리니어 타입이긴 해요 근데 보시면 동작 압력이라든지 최대 동작 압력 그리고 눌리는 거리 이런 것도 써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자기에 맞는 축을 고르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보세요 옐로우 축이 제일 비싸요 옵션이 TTC 옐로우 축 제일 비싸죠 옐로우 축이 왜 비싸겠습니까 개인 취향은 다르겠지만 좋으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옐로우 축을 골랐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독거미 F75 TTC 옐로우 축 모델을 구매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얘가 도착하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3월 중반 넘어야지 도착할걸요 그래가지고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키보드를 소개시켜드리고 독거미 F75 구매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 독거미 F75 모델 도착하면은 제가 또 언박싱이랑 사용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아마 한 2-3주 걸릴 것 같은데 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